KBS 좀 그 다시 보기 크게 뭐 만들어주세요. 다시 보기가 작게 나온다? 저 그거 그렇게 1년 봤는데 우리 딸이 가르쳐줬잖아요. 밑에 보면 100% 뭐 이렇게 유니콘에서 그거 누르는 거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커져요. 그럼요. 준표 씨 이목구비가 막 안 보여요. 이목구비가 막 없어요. 이목구비가 막 없어. 진짜 그 민이라고 해랑 비슷해요. 준표 씨가. 주말 드라마 내 사랑 금지여겨에 나오는 김성수 씨 너무 멋있잖아요. KBS에서 봤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보내줬어요. 네,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집에 딱 갔더니 어머니 컴퓨터 내기 화면이 김성수 씨 내 사진으로 돼 있어요. 웬일이요. 자 그렇다면 미리아 씨와 따로 씨, 언니들이 좋아하는 꽃미남은 과연 누구? 김남아 너무 좋아요. 그 눈 웃음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은, 아, 이 독의 누나도 잠은 못 자는데. 오. 은행에서 봤어요. 김대원 씨를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 사람 여기저기서 많이 봐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어땠어요, 김대원 씨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친절하고, 처음에 화장을 안 해서 못 알아보셨대요. 친절한데 솔직하셔. 네. 아니, 아니, 누구지?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에바 씨를. 어.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공연장에서 에바 씨를 봤어요. 아, 네. 근데 정말 화장 안 하고 있어서 못 알아보겠다. 우리 만났잖아요. 미소도 한 번, 생얼 특집 한번 하죠. 아, 좋습니다. 우리 박지선 씨는 사실은 지금 당당하게 지금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을 안 되시는데 자 생활 특집을 하면 난 나오겠다. 난 나오겠다. 자 생활 특집하면 나는 없어지겠다. 저 사실 해와 부자예. 우리 여행 갔다 올게요. 여행 갔다 온데. 진짜 부자 씨 알바 씨는 없어 부자 씨 안 나오실 거예요 생활 특집. 감히 아무한테 우릴 거. 아니, 내가 아까 애한테도 몰래 우리 아프지 그날. 뭐라고요? 우리 그날 아프지 내가 몰래. 나오기 싫어서? 비아가 씨는 생활 특집 한번 나올 거예요? 그날 컨디션 아침에 파고. 평생 아, 그, 과장 안 해요. 아, 화장 안 자주 하고 만난데 할게요, 똑같대요. 아 비아가 씨는 뭐 이쁘죠. 송수성 띠브 모드라 볼 거예요? 안 붙여요. 나 진짜 안 붙여. 미스다에도 안 붙여. 붙였잖아요. 안 붙... 땡기발. 둘 나이기나. 둘이 나이기나. 왜? 수업 진짜요? 아니지요. 에바 씨입니다. 땡겨봐요. 가짜야. 아,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도대체 어떻길래. 예. 자, 계속해서 다음 4위 보겠습니다. 오, 남자 신발. 오, 아까 한성주 씨가 얘기했잖아. 집에서 퀵 서비스나 올 때, 뭐 아니면 그 피다리를 올 때, 원래는 여자가 혼자 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자 신발이 이렇게 서 있으면, 남자, 아, 집에서 남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때 되게 추운 효과예요. 발사이즈 좀 큼직하게.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취할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음식을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밥 먹자. 아무도 없는데. 아 있는 척. 오 있는 척. 자기야 밥 먹자. 봐 봤어. 뭐 이렇게. 아니면 저도 잘 쓰는 방법. 그냥 엄마 나와봐. 아 엄마가 좀 계산 좀할까요 얼마예요? 이런. 아니 선영 씨는 그냥 돈 드리면 그냥 빨리 가실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런 걸로 시간 끄시는 거 아니에요? 던지고 가요? 세상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남자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놔야 좀 안심이 된다. 다른 것을 그 빨래예요. 여자 옷하고 남자 옷 같이 있으면 그 어떤 그 남자 오. 티셔츠나 그 남자가 아. 그거 있어요. 잘 때 예를 들면 그 잘 때 남자 티셔츠 입어서 남자 셔츠를 그 입으니까. 남자 티셔츠 이렇게 그 오. 차라리 더 불안하면 경찰 제복을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신발장에 분화.
그게 방법이네요. 뭐 특공무술 써 있는 도복을 갖다 걸어놓는다든가. 피안카 씨도 이런 거 좀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러면 등치 큰 오빠랑 많이 댕기면 그러면 내가 막 시비 걸어도 내가 쫓겨내도 막 시비 안 걸고 네. 또 할머니가 계시니까 안전하게. 네, 할머니한테는 아무도 못 덤비지. 네. 네. 네, 할머님들이 거동이 약간 불편하셔도 이 지팽이가 있어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지팽이로 요거 한 까딱 하면은 정말 아무도 못 덤비. 우리 할머니 지팽이 갖고 안 때리고 발차기를 해요. 하이킥을 주먹 갖고 막 때리고. 네. 우리 집 늦게 들어오면 굉장히 인자하신 분 같던데. 아니요, 집 늦게 들어오면 막 아무도 안 막 다 잔다고 막 진짜 슬슬 들어가고 불 다 꺼 있는데 막 내 그 책 이만한 거 학교 책 그거 갖고 막 여기 때리면 한 5초동안 정신이 나가요. 진짜 진짜 정말 풀스윙. 진짜로. 네. 다 까매져요.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별 보여요, 별. 그래요. 하면 뻥띠지. 뻥띠야, 할매. 와, 외국인들끼리. 우리 어머니가 할매인데. 너무 이상해. 외국인들끼리, 뻥띠야. 뻥띠야. 너무 적응이 안 돼. 비기 씨. 난 아마 밤에 무슨 소리, 소리 들으면 난 그렇게 남자 목소리 혼내내고 혼자 말해요. 그리고 비키 왜 넌 씩씩한 남자잖아요. 정말 다른 남자 테린 홍돈. 네, 남자 남자만 들어. 남자만 들어. 띵뽕 뭐잖아요. 네. 오픈하면 위험하니까 나도 남자 목소리 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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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요. 바본데요, 바보. 바보. 여보세요? 우리 집에 원래 남편이 있어서 제가 남자 목소리 아기 필요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자, 띵동. 누구세요? 저 배달 왔어요. 제가 안 시켰어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그냥 호신용품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는지. 저는 뭐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후추 스프레이를 갖고 다녀요. 아, 예. 진짜? 네. 중국에서 그런 거 있어. 전기 들어오는 거 있어요. 전기 들어오는 거. 무섭다. 위험하다. 우르락이? 우르락이. 우르락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부상 누나 언니가 있는데 또 좋은 방법 들었어요. 이거는 흐르르하게 하는 것보다 진짜 자기가 미친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 진짜 남자가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도망가죠. 그러지 않으시면 길거리 있잖아요. 지나가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말이 더 이상한 말이 해야 돼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은준이야, 소리야! 근데 이것도 좀 잘 해야지. 소연 씨, 이겠어요? 은준이야, 손들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워서. 자기 이미지 버려야 돼요, 진짜. 뭐라고요? 자기 이미지 진짜 버리고 이미지. 자기가 여자라고 잊어버려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에바 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에바 씨, 가만히 멍하게만 있으니까. 손들어!